여기 뚝심 하나로 지켜온 맛이 있습니다. 심이 좀 껴 있는데요. 사장님 여기 뭐 있어요? 빈대떡밖에 없어요. 빈대떡밖에 없어요? 네. 그래요? 물어본 자맹단 머쓱해지는 현답. 그렇죠. 아, 빈대떡 집에서 빈대떡 말고 뭘 더 찾을까 싶었던 그때. 오늘의 메인 메뉴 바로 등장하고요. 야, 아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한번. 아,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보이십니까? 근데 김치 보셨어요? 동글동글해요. 빈대떡 위에 옹골지게 돌돌만 김치를 하나 쳐 올려서 입안으로 직행하면 아, 그 내공은 두말할 필요 없이 대번에 알게 됩니다. 아, 정말 부드러워. 기름을 붙였는데 기름이 없어요. 김치가 특이한 게 김밥처럼 말아져 있어요. 그 조모 한다 하고 날렸다. 와, 그냥 단맛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게 설탕 여기도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갔어. 근데 그 단맛이 풍겨 나와. 빈대떡만 기대했다가 뜻밖의 복병. 김치에 놀란 자맹단.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두 가지 맛은 함께일 때 비로소 퍼즐이 완성됩니다. 내가 같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라 김장에 육향이 나요 지금. 어우. 아니 김치에서. 절대미각 자맹단의 추측은 과연 적중할는지. 처음엔 조연인 줄 알았지만 이 집에서 빈대떡 못지않은 또 다른 주인공은 김치. 김치 비법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달인이 두 손 무겁게 들고 온 것은 바로 감 아니에요? 네. 가을만큼 곱게 무르익은 감입니다. 감. 김치에 맛있고 시원하고 이런 맛있고래 이어 깔아요. 이게 무슨 감이라고 하세요? 장두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타만 놔두면 홍시가 돼요. 그러면 엄청 달아요 이게. 약간 덜 익은 감은요, 끓는 물에 담그는 침감법으로 떫은 맛을 제거한다는군요.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당도가 엄청 올라오잖아요. 예예예. 아, 그래서 단맛을 내고. 오랜 세월 소중히 지켜온 달인의 김치. 그 비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떫은 맛을 없앤 장도감의 껍질을 모두 제거한 뒤에 생강, 마늘, 고춧가루를 섞은 양념에 으깨듯 섞어주는데요. 그냥 봐도 군침만 이렇게 넘어가고 달짝지근하게. 김치의 재료가 되는 채소는 가늘게 썬 무채와 부추만 사용한다는 달인. 여기에 미리 만들어둔 장두감 양념을 넣고 버무리면 깔끔한 맛이 나는 무생채김치 완성입니다. 젓갈은 안 들어갑니까? 김치 담는데. 안 여십니다. 달인 김치의 또 다른 비법 바로 미역국. 하하, 그 미역국이 들어가는 김치라니. 저도 난생 처음 보는 비법인데 이게 또 그냥 미역국이 아니라네요. 아, 그냥 미역국이 아니고. 예, 그래서 들어가야 그래서 감칠맛이 더 많이 나고. 들기름에 소고기까지 넣고 제대로 끓여낸 미역국. 젓갈 대신 넣는 이 미역국 두 국자면 고기 향이 은은하게 나는 무생채 김치가 됩니다. 이 환상적인 무생채 김치는 하루간의 숙성을 거쳐 김치소로 재탄생하는데요. 절인 배추잎을 넓게 편 뒤에 여기에 숙성된 김치소를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그 모양이 마치 김밥 같죠? 일주일의 숙성 과정을 거친 김치. 김치소 양념이 자연스럽게 배추에 스며들어 깊이 있는 맛이 완성되는군요. 맛도 모양도 완벽을 추구하는 달인의 김치. 사전 답사 때부터 설득에 설득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모시게 된 최영경 달인. 지인들의 설득이 달인의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었답니다. 내친 김에 빈대떡 반죽 비법까지 공개해 주셨는데요. 아주 생소한 재료가 들어간답니다. 이건 밤 아닙니까? 자, 이 볶은 밤을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 궁금하네요. 깐 녹두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빈대떡 반죽과 달리 볶은 밤을 함께 넣는 달인 표 반죽. 대여섯 시간 물에 불려 사용하는 깐 녹두. 여기에 밤은 기름 없이 한번 볶아내야 반죽에 섞었을 때 익는 점을 맞출 수 있다는군요.
곱게 간 녹두와 밤에 잘게 썬 돼지고기 채소를 넣고 버무리는 달인의 빈대떡 반죽. 이게 많이 이렇게 해야만이 모더랬거든요. 그래야 아무래도 내가 이걸 하지를 못하니까 빨리 안 받았고. 네. 보통적으로 이런 거 하게 되면 주방에서 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식당 손님 앞에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죽을 충분히 섞어서 재료 각각의 향을 입히는 과정.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과 바삭한 식감을 가진 달인티어 빈대떡이 완성되는 거겠죠. 근데 나 진짜 좋은 거 많이 보고 갑니다. 진짜. 아이고, 진짜 미안합니다. 50년 가까이 묵묵히 지켜온 최영경 달인의 박수를 보냅니다.